안 따지면서. 자, 2부 돌아왔습니다. 2부 돌아오기 전에 이 새끼가 이상한 얘기 했어요. 어? 제가 볼 때 제 몸무게가 절대로 100kg까지 안 나간다거든요. 얘가 보거든요. 어, 그러길래 아, 네, 제 그... 허벅지 근육을 딱 봤는데 이 새끼 만져보더니 어, 한데 갑자기 제 가운데 다리를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미친. 아니, 만지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형은 못 쓰죠. 그러면 안 돼. 제 건 소중하니까.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소중합니다. 소중히는 잘 지켜주세요. 꽈추한테 무리하세요. 꽈추형. 나 꽈추형 좋아합니다. 꽈추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근데 예전보다 내가 텐션이 좀 좋아서. 어, 좋아졌어? 아, 너 만나서 좋은 거야. 나, 나 계속 우울했었어. 아, 진짜. 며칠 동안. 그전에는 내가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래서 내가 좋아진 거야.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굵은 거야. 야, 한숨을 쉬지 마. 이거 올릴 때 제목을 네 이름을 넣어도 돼? 위지마? 알았어. 아, 나 아, 그러면 이름 안 넣게. 너 위지도 해가지고. 야, 그리고 나 한번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네가 지금 중국집을 운영하잖아. 그러면 내가 보수를 한번 알고 싶어. 배달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숫자로 얘기해. 너 지금 숫자 안 보여. 손가락으로. 이 오른손이 100단이고 왼손이 그 1000단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사람 지금 얼마 받아? 숫자를 아예은 안 돼. 아. 아, 그렇게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상관없어? 어, 400은 안 되고. 400은 안 되고, 300은 이상, 300 이상이. 300 이상, 300, 400 이상이. 그런 거지. 350 이상은 돼. 아, 그래? 되게,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냐? 그 사람들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어, 말로는 12시간인데, 실질적으로는. 말로는 12시간이야? 어. 근데 실제로는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고 10시간이네. 아니지. 11시간은 이해해주지. 아, 11시간 이해해주지.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안 그러면은. 아, 안 그러면은. 지네가. 안 돌아가다 보면은. 아, 내가 여기서. 그럼 11시간 따지내면 하루 일당이야. 그래도 한. 야, 그러면 한 달에 3. 자, 첫번 시작. 너 배달 몇 번 가면 얼마 버냐? 어, 그런 거지. 그래. 그러면 중식에서 예를 들어 잘 뽑았어. 두 명이서. 그럼 한 사람당 만원 꼴이야. 그럼 뭐야? 아, 만원 꼴이야? 근데 쿠팡은 몇천 원 꼴이야. 만원 꼴 아니야. 만원보다 더 주는 거야. 그렇지. 그건 아닌데. 어.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래야지 350이 돼. 내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쓰잖아. 저도 어차피 사람마다 그 루트가 있어. 근데 쿠팡은 루트가 없거든. 그렇지. 자기가 일한 만큼 버니까. 그렇지. 아, 아, 야야야야. 어? 네? 너 경험 해봤어? 자기가 일한 만큼 번다는 거 쿠팡이? 나 해봤어. 난 안 해본 게 없대도. 일을 다 해봤어. 쿠팡 물류센터에도 일해봤고, 나는 쿠팡 이츠도 해봤고, 쿠팡 맨도 해봤고. 아, 그치. 다 했어. 요즘에는, 부동산 시세가, 경험이라 생각하고 다. 그렇지. 예전에는 부동산이 200% 돌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반값이야. 그러면, 쿠팡도 똑같아. 쿠팡의 조정은 상장 시대가 일어나고 코로나 시대 때 그냥 많이 벌어. 그때는 얘네가 투자를 많이 받고 원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 돈 되게 많이 벌었지. 아니 아니지. 그 선전하면서 그 이게 있어. 시장 가치를 지가 시장에 뚫어놨대. 그러니까 아니 이미지. 네가 돈 버는 게 이미지가 중요한 거 같아. 결국. 야, 너 연예인이 돈 버는 게 중요하냐, 이미지가 중요하냐? 이미지 뒤에 돈이 따르는 거지. 그렇지. 일단 첫 번째가 이미지 아니야. 그거를 통해서 돈 버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나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못 벌어, 지금. 벌어요. 그지 새끼예요. 그지예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존나 슬퍼지네? 펜션을 바꾸려야 돼. 아, 귀여운 새끼. 가자, 마더. 네. 진짜 아프지 말고 같이. 고마워.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고마운 게 아니라, 진짜로.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거 없거든. 나는 너를 돋보려고 해서 다 싫어. 그냥 네가 평상시에 먼저 하고 사랑받다가 아쉬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할 때 있어. 그러면 형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럼 그치. 그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 넌 내가 왜 좋았냐? 좋은 게 아니라 네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지 자식이 없어서. 가식이 없어서. 요즘에는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가식이 이상 상식이 생기더라. 가식이 이상 상식이 생겨? 네, 네가 대식가다. 유튜브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대화할 때 그 전에는 어그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그로 없이 그 그냥 저기 있는 그대로 좀 더 복잡해. 사실이야 이게. 네, 반응될 수밖에 없네. 그건 아니고.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 지금 악플들 보면 나도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버틸만해. 근데 그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라고 대화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얘기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떻게 얘기해? 나는 이미 대화할 수 없어. 그 순간부터 대화할 수가 없어. 그래? 단지 기분 나쁘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왜냐면 이 일이 너무 힘들어. 너도 마찬가지야. 야, 너는 나 이미 틀린데 기분 좋고 너 이걸 네가 따질 수가 있어? 없지. 일이 있고 뭐가 있고 피드백이 있어야지. 아, 이거는 잘 이거 이거를 서로 어느 정도 통역해서 해야 할 거야. 그렇지. 근데 애초에 이런 게 없나? 애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얘나 100년을 1000년을 만났어. 애초에 꿈일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얘는 그래도 그 회사에 다녔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 별로죠. 무슨 말이야? 근데 너 술 많이 약간. 아니야. 보내드릴까요?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이모 왔어. 황이모 왔어. 황이모, 네, 지금 문에 찍고 있어요. 황이모 왔어. 아니, 너가. 빛깔. 어깨 웃음. 웃기는 없다는데. 나는 니 말을. 오, 그것도. 나 사람하고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있어요. 아, 쳐다보고 있어도 마스크 있어서 잘 몰라요. 황이모만 알아요. 황이모. 황씨 되게 유명한 사람 많잖아. 황선호, 황보관. 다 축구선수만 얘기하네. 황씨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황명보도 있다. 황명보. 아, 아니야. 황명보가 아닌데 황명보. 일단 이거 우기면 맞아. 일단 네가 우기면 맞아. 감사합니다. 예. 야, 이거 괜찮네. 사람이 있네. 야, 이거 죽었다. 사람이 없다. 시시한 거 먹지 그럼. 근데
주변에 한 거 먹어야 돼. 김이 지금 떨어지네. 일단은 김이 중요하지 않고 왜 이거 찍어 먹는 게 맞아. 사람 있을 때? 먹어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참치는 바로 왔을 때 차가운 기운이 있을 때 먹어야지 맛있다는 걸 친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도 안 먹잖아. 네가 먹을 줄 몰라. 아는데 근데 내가 잘 먹을 줄 몰라. 뭘 열 때문에 안 거야. 고맙다. 나는 근데 너 다치지마. 다치지마. 마 고맙다. 필요 없고. 내가 안 다쳤으면 좋겠어? 어, 안 다치고 욕하지 마. 대신 그 멘탈만 지키고 그러면 중간에 고맙다. 나는 잘 모르겠지. 나는 이 세계를 진짜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보는 느낌이 이제 그 너 시청자 입장에서 보는 느낌이잖아. 나를 보더라도. 왜냐면 난 시청자도 모두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나를 봤대. 알았어. 나는 안 보는데 친구가 친구가 방송인데 방송 잘 안 보는 거야. 나는 나쁜 스키. 그것도 맞아. 맞아. 그 얘기하면 얼마 할 때 아니야. 그래도 네가 솔직하게 얘기를 너무 한 거니. 그럼 어떻게 얘기해? 계속 가시적으로 얘기할까? 아, 가시적으로 하지 마. 아, 이 새끼는 존나 잘났고요. 이 새끼는 태어나서부터 금쪽으로 살았고. 야, 이런 얘기 잘한다고 하잖아. 만화책으로. 근데 그 한두번 얘기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금쪽으로 앉아. 이재용 딸들은 태어나서부터 얘가 금이 없어도 금을 달라 하면 뚝딱 생겨. 내가 가장 큰 힘이 뭔지 알아?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살았기 때문에 어? 흙수저 밑에 더 녹수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매제가 많이 부유하게 자랐으면 나는 그런 고생이란 힘을 없어. 그 힘이란 게 나한테 가장 큰 원동력이야. 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아, 내가 볼 때 네가 더 고생했어. 네가 존나 고생했어. 나는 원래 너 엄청 고생했는데 네가 네 자신을 너무 자꾸 겸손하게 낮추려고 그래. 겸손하게 아니야. 야, 한 가지 분야에서 20몇년 24년 동안 네가 너 지금 일한 지 지금 네가 나이가 44시잖아. 20살 때부터 한 거잖아. 45살.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한 거잖아. 그치? 19살. 19살 때부터 26년이네. 근데 나는 우리 44시야. 올해부터 만으로 하는 기로 했잖아. 오늘 올해 1월 1일 날에 사람들 다 웃었어. 왜? 나이가 똑같네. 너와도 똑같네. 왜? 올해부터 만이야. 한 살이라도 더 적게 살아. 일단은 오늘은 참 오래됐다. 오래된 게 아니라 거의 2년 된 거야. 근데 네가 근데 나는 너 이삿짐 해준 그 날이 2년이라고 생각 안 해. 난 1년 아 8개월 정도 된 거 같아 느낌이. 근데 벌써 나는 2년이야? 나는 어떻게 되고 내 2년이세요. 내 2년. 내 2년? 쌍년. 쌍년. 아 이거는 진짜 피드백이 있다. 내가 있다고. 쌍년. 내가 정리 안 되고 네가 다 도망갔거든. 그래서 나는 내 2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 친구한테 둘째 얘기하고 얘가 나중에는 도망갔어. 왜 도망갔어? 친구랑 잔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왜냐면 정리 안 되는 상태에서 네가 도망갈 적 있잖아. 있지 있지. 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피드백이 있는 게 또 아니지. 근데 일단 정리가 안 돼. 내가 그 정리를 얘기했거든. 야, 니네가 정리 안 하면 나도 정리 안 한다. 그래, 한번 누가 이 사람 해보자. 근데 안 들으면 걔가 온다.
뭔 얘기인지 알아? 근데 걔는 최대의 피해자야. 근데 지가 이삿짐은 날랐어. 지가 알아. 그러니까 말을 못해. 지 잘못이고 안 돼? 근데 또 너를 끌어들이라. 너를. 근데 너는 없어. 너는 항상 없는데 뭐라고 해야 돼? 그때가 진짜 과거네. 와, 그때 심각했어. 네? 장난 아니야. 왜냐면 얘 잘 봐. 야, 니가 이삿짐 날라왔어. 그래, 기본은 해줄 거 아니야. 어. 근데 기본에 기본도 안 해주고 도망가 버렸지. 그건 그냥 현상이야. 왜? 이게 또 다른 데서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너가 생각을 틀 수 있지. 피드백은 사람마다 틀리잖아. 근데 네 말은 약간 내 말은 또 약간 말 수도 있잖아. 뭔가 정확한 얘기는 아닐까. 근데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네 창문이 없어. 네 집에 좋아? 넌 괜찮아? 네가 그러고 나서 도망갔어. 어 뭐야? 나? 어 뭐라고? 밥 먹고 가서. 그래 그게 너라고. 놔두고 가라며 쌍치야. 결론은 너라고. 어디다 세팅해줘.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세팅을 하든 뭘 하든 그래 도망갔어 넌. 아 그래 원칙은 아예 도망 밥 먹고 갔다. 아니 어. 도망가다 안 가도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거는 날 좋아하는 거야. 일단 어. 다 안 중요해. 일단은 너야. 그게 끝. 서운했어 존나?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러면 새끼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나 다 됐어 왜 그 얘기를 하고 난리야. 아니 내가 보면 문 앞에 다 놔뒀어. 놔둘 자리가 없어. 왜냐면 아, 어떻게 세팅을 내가 해주고 싶어도 방이 세 개야. 근데 와. 세팅을 해주고 싶은데 야 이거 어디다 놔둬 어디다 놔둬. 빨리 결정을 못하는 거야. 빨리 결정을 못하니까 내가 못하지. 답답한 거야. 나도 처음이니까. 나는 벌써 결정했어. 내가 많이 들어갔잖아. 나는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다 이거 놔줘. 여기다 이거 놔줘. 이거 놔줘. 그러면 난 바로 놔주고 끝이야. 이거 얼마나 했다고 씨발. 5분이면 돼. 5분이면. 5분 도망갔다고 이 새끼 뭐라 하네요? 5분이면 돼 나는. 난 사람도 빠르대서. 야 오직 했으면 자 봐봐요. 옛날에 친구 집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5층이야.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 없고 사다리차를 불렀어. 사다리차를 불렀는데 전시줄 때문에 사다리차를 못 넣겠대. 그래서 인부들이 다 올려야 되는데 인부 한 명당 추가 요금 10만원씩 달래. 어, 그래. 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10만원 있는 사람들 7명을 다 보냈어. 어. 자, 앞에까지만 내려주고 내가 올릴 테니까 다 가세요.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자, 10만원씩 7명, 70만원. 번 거예요. 내가 다 올려줬어. 올려줬어. 왜? 나는 운동 삼아서 한 거니까. 왜냐? 그때는 몸이 다 뜨니까. 5층까지? 올릴 수 있어. 왜? 지금 내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는 집도 저기 아버님께서 많이 몸 불편해가지고 어머니도 몸 불편하시니까 내가 저기 올려줬어요. 왜? 5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난 할 수 있어. 왜? 운동삼아 한다면 사람들이 관념이 없어. 근데 너 술 취한 거 안 취해? 나 안 취했어. 넌 겁나 취했어. 너 오늘 방금 전에 술 취했다. 왜? 아 그런 거야? 얘가 나하고 술 취했대요. 혼내주세요. 나 혼내고 싶어. 근데 나는 이거 이 새끼 이름 얘기할게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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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성은 얘기할게요. 삐! 삐! 성 얘기해도 돼? 하지 마, 알았어. 반칙이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 거. 야, 내가 너한테 반칙 한 적 없어. 너 이거 동영상 올리면 사람들 댓글이 뭔지 알아? 저 새끼 얼마나 신뢰도가 없으면 친구가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 뭐로 하지 말라, 이제 그 댓글이 나와. 나는 그게 오히려 좋아. 어, 그게 오히려 나올 것 같아. 오히려 좋아. 아, 그거 오.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 오히려 좋다고. 나는 그냥 끼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겠어. 피드백이야.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니네 집 앞까지 다 짐을 옮겨준 건 맞다. 그래. 그리고 도망갔잖아. 도망한 게 아니라 집에 갔잖아. 집에 가라매. 피곤해. 가라매.
네가 가라매. 그래 가라고 했다. 밥 먹고 가라매. 맞지 못해서. 그러면 네가 얘기해야지. 야 우리 밥 먹었으니까 우리 2차적으로 저거 조금만 옮겨주고 가자. 차라리 이게 나 이런 내숭덩어리 새끼야. 야. 이게 와서 그거 그거 서운하다고 해가지고 어 눈치가 없다니. 내가 눈치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삿짐을 놔뒀어요. 문 앞에 놔뒀어요. 근데 단칸방이에요. 자 앞에 방이 두 개예요. 자 어디다 세팅할까 그때 이 새끼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어디다 할지 지도 모르는 거야. 지도가 정리가 안 된 거야. 아 나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바로 얘기해야지. 넌 테트리스 시선 맞추면 돼. 이거 야 신발장 여기다 놔줘. 여기 놔줘 놔줘 놔줘. 그럼 난 지시한 대로 오케이 세팅 그리고 가면 5분이면 끝내. 5분이면 왜? 이삿짐 거기까지 앞에까지 옮기는 게 시간이지 거기 앞에서 들리는 거는 얼마 안 돼. 그래서 둘이 다 했다 이거. 텐션이 있네. 어 둘이 다 한 거지. 어 둘이 다 한 거지. 텐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느긋하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하나 옮기고 닦고 또 하나 딱 해가지고 또 떠나고 또 닦고.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다 옮긴 다음에 한 번에 야 다 옮겼으니까 이제 너 가라. 그리고 내가 혼자서 닦고. 이게 이거예요. 스타일이 달라. 맞아 틀려. 지금 제가 얘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서운하대요. 그래서 서운한 건 또 이렇게 친구끼리 풀면 돼요. 예. 다음번에는 내가 야 포장이사까지 포장까지 거의 이쁘게 헬로키티까지 쓰여줄게. 아 포장을 하지. 야 너만 잘 포장하면 돼. 나 포장이 싫어. 나도 이거 있는 그대로 날 걸로 보여주는 거니까 날 걸로. 자 봐봐요. 내 유튜브 편집 안 돼 있죠? 그대로 돼요. 예 그게 날 거야. 날 거 그대로. 그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피드백이네. 맞지. 그 지금 재밌냐? 재밌게 해라. 아 지금 너 행동 하나 재밌냐? 나는 진짜로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고 오늘 수고하서 내가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줘. 5%에요 5% 빠떼가 5%에서 끊길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지금은 네가 자아탈착으로 대화를 하고 규칙적으로 제가 재밌어. 재밌어? 지금 내가 친구 지식인지 친구가 있었는지 그거를 재밌대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딱 보자야 우리가 알아들을게. 지금 못 알아듣나 이거? 이 쌈스키 알아들어. 이만 알아. 걱정은 안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서 피디가 그냥 용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앞서가. 그거는 있지. 있는데 성격이 급해서 많이 앞서가. 그러니까 성격이 뭐가 빠르면 일단은 그러니까 미래가 또 과거에 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일단은 이게 방송이나 스킬닷이나 뭐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어야 돼. 너는 위트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뭐? 위트가 없잖아. 여러분 이 새끼가 나보고 위트가 없대요.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위트가 위트가 남아 들어온 거야. 위트가 뜻이 뭐냐 근데 나 몰라. 인권적으로 자기 자존심이 잘 기분이 내 자존심이 있지 왜 없겠어. 센 거 알지. 엄청 세지. 근데 그거를 위트랑 조합해서 남자는 자존심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건 있어. 그것도 맞지. 넌 그건 알아야 돼. 남자 자존심 버리면 끝나. 아니 알아둔 게 자존심 갖고 있대. 호출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건 내가 너의 조언으로 받을게. 그게 맞다? 내 조언 받지 못해. 그냥 얼른
아이,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친구밖에 없는 거야. 야, 고마워. 매주 이 직원들이 오면서 그러면 너무 더 따먹어. 너무 아까 그 용량을 좀 더 용량 따먹겠다고. 뭐라고? 용을 따먹겠다고. 어? 용을 따먹겠다고. 용량에? 어. 그걸 따먹겠다고. 용량에 뭘 따먹혀? 먹으러 가. 이 새끼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지금 19금을 막 먹고 있는데 어그로 가? 아니 회식을 물 따먹기도 하면 더 좀 더 따먹히면은 이제 네가 이제 나중에 아 어그로를 따먹겠다고? 그렇게 어그로, 얘기해도 돼. 상관없어. 어그로도 맞고 말로도 맞고. 이거 맞는 근데 네 말이 진심이 왜냐면 네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많이 나는 시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냥 인생 가는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시청자를 어떻게 하냐. 나도 나의 인생 살게 됐구만. 나는 그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어그로가 그게 맞다 안 맞다는 걸 내가 판단할 때 내 생각에 그게 약간 비슷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해. 그게 비슷한 어느 정도 맞다. 너도 그럴걸? 너는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봐. 아 나 잘났다고 생각 안해.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너한테 얘기를 했잖아. 더 잘나야지. 대신에 그래 잘나라. 내 자식은 형 잘나게 잘나야 내 자식이 기쁨을 누리면 내가 기쁨을 분명히. 자 여기 빠땡이 달아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훈련할게. 이따 와요.